네, 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고민씨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짜잔! 네,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아, 너무 고르기 힘든데. 저는 그래도 천밀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장만옥 선배님의 그 아주 감명 깊은 연기를 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연기적으로 공부를 많이 가장 좀 도움을 받은 네, 작품이어서 천밀밀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꼬부치! 아, 이거 말해도 되나? 괜찮나? 아,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그 인절미 맛도 이게 새로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이 콘스프 맛이 개인적으로 더 맛있기도 하고, 약간 담백한 맛으로 계속 집어먹게 돼서, 네, 꼬부치, 꼬부치.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코트버스 베란다. 맞아요. 저희 매니저님께서 진짜 그 구하기 힘들다는 거를 한번 구해다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이 새로 나온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요즘 이거 되게 맛있는 거래, 한번 먹어봐 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촬영 끝나고 약간 보상 받듯이 그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을 먹고,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품절이 다 돼 있어서. 혹시 찾으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되게 좀 신중하게 골라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 바깥은 여름이란 책도 좋아하지만, 비행운이라는 책을 제가 20살 때 읽고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좀 많이 다크한 편이고, 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좀 슬픈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런 류의 책들을 읽으면 약간 그래, 난 지금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작품이.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성수동에 한 편집샵에 가서 제가 그냥 이 표지가 예뻐서 골랐는데, 이거는 되게 심플해요. 내용이 이렇게 명언들을 많이 모아놓은 책들인데, 영어 공부를 또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영어로도 써 있고, 밑에 보면 이제 한글로도 해석이 돼 있는 책이에요. 문장 수집가라는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중요한 것처럼 결함도 중요하다. 당신은 실수를 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불완전함을 통해서만 진짜가 될 수 있다. 네, 이 명언은 제가 또 되게 존경하는 줄리안 무어님께서 해주신 명언이라, 이런 문장들을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두 권을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예전 노래 취향을 되게 좋아해요. 레트로 약간 음악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정말 뭐 조용필 선배님이나 산울림 선배님 노래나 정말 많이 들어요. 들국화 선배님 노래도 듣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스위트홈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은유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약간 고민을 해보다가 빌리 아일리시의 오션 아이즈라는 노래에 꽂혔어요. 그래서 요즘도 개인적으로 계속 듣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라떼가 너무 맛있어요. 사실 추우면 따뜻한 라떼도 너무 좋지만, 따뜻한 라떼가 칼로리가 더 높은 거 혹시 아세요? 따뜻한 라떼가 더 높대요. 왜냐하면 얼음 때문에 이게 아이스는 우유를 좀 적정량이 들어가는데,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추워도 아이스 라떼 요즘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스위트홈 때
제가 샀어요. 이거 크록스를 사고 지비츠라고 하죠. 이거를 알파벳이랑 이 코리아 그리고 여기 이제 나사 약간 지구와 뭔가 우리 전 세계에 퍼졌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스위트홈 지비츠를 사서 애정을 좀 초반에 담으려고 크록스를 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도 촬영 현장에서도 계속 쓰고 있을 정도로 되게 편하고 되게 추억이 많은 신발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까 한 3시간 전인가? 5시간 전인가요? 제가 저희 집 냉동실에 있는 청도 방건실을 진짜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한 3개 먹었고요. 지금 3개 남았나요? 네, 이렇게. 정말 너무 맛있고 약간 홍시랑은 또 달라요. 그렇다고 또 곶감이랑도 달라. 근데 너무 맛있어서 요즘 간식으로 하나씩 하루에 먹으려고 좀 하는데 이것도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조금 보상받고 싶은 날에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청도 방건시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니까 약간 뭐 특산물 홍보. 네, 청도 방건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성 캐릭터. 아, 제가 최근에 그 킬링 이브 그 왓챠에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빌라넬 역할에 너무 큰 강렬한 인상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나온 넷플릭스의 콜에서 그 전종서 배우님께서 하신 영숙이라는 캐릭터에 또 많이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꼭 한번 작품에서 만나뵙고 싶습니다. 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은혁과 은유의 사약 케미 씬 그 붕대를 감아주고 제가 오빠의 안경을 고쳐주고 그 씬을 찍을 때 참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했었고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남매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몸소 느껴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씬 중에 좀 손에 꼽히는 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항상 무조건 꼭 들고 다니는 건 핸드크림이랑 립밤이에요. 그래서 전 집에도 사실 핸드크림 종류를 되게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없어요, 사실. 이것도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거 다 써가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핸드크림. 진짜 꼭 발라요. 항상 손 씻고 나와서 손소독제 바르고 핸드크림 발라야 건조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또 립밤을 엄청 종류별로 들고 다녀요. 사실 집에서는 바세린 큰 통으로 제가 립밤을 항상 자기 전에 바르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네, 그냥 평상시에 그냥 손 가는 대로 바르고 이것도 립밤입니다. 네, 립 컨디셔너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요렇게는 꼭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요즘 같이 촬영하는 지리산이란 드라마에서 주민경 배우님께서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게 있어요. 이 귀여운 장갑인데요. 이거 요즘 계속 끼고 다니거든요. 민경 언니 너무 감사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요번에 넷플릭스 저희 비대면 제작 발표회 하고 받은 에어팟 프로인가요? 네, 그겁니다. 이런데 막 뭐야 별거 없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의 파우치 속은 이렇습니다. 아, 네,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인사드리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스위트홈을 오픈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신 지금 이때 인사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곧 봄에 아주 좋은 작품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마리클레르도 사랑해주세요. 안녕.